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그 대리석을 같이 하러 왔어요. 그 오피스텔 같은 거 하나 짓는 현장인데 차가 한 대 와 있네요. 일단 요거 한번 싹 보겠습니다. 어디서 하차해야 될지. 화물차가 왔다 갔다 하고 지게차가 건물 입구에서 하차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. 보니까 그 바닥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. 지금 사람들 서 있는데 있죠? 저희가 별로 좋지가 않네요. 결국 밖에서 떠서 들어가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. 저기선 작업이 안 되거든요. 뒷바퀴가 저기 막 나무 놓여진 데 걸리게 되면 저다 흐트러져 갖고 작업하기가 좋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나마 이 도로는 일방통행도로이기 때문에 한쪽만 보면 되죠. 왼쪽에서 오는 차만 보면서 작업을 하면 돼요. 오른쪽에서는 차가 올 리가 없죠.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요. 근데 가끔 불법을 이렇게 자행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은 뭐 또 지들이 잘 그 관찰하면서 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, 지금 또 한가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쪽이 그래도 유흥가 비슷한 동네이기 때문에 상업지구거든요. 차량들이 이 시간은 많지가 않아요. 여기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 석재 팔레트들은 대부분 목재 팔레트인데요. 좀 약하게 생겨 먹었어요. 뭐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이 돌이 워낙 무겁다 보니까 팔레트들이 그 지게 빨는 그 다리가 자꾸 옆으로 휘어져 있는 것도 있고 살짝 무너져 내린 것도 있고 그래요. 돌파레트는 좀 단단해야 되는데 많이 약하더라고요. 지게발 꼽는 건 무너져 있으면은 발 꼽기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. 또 이 대리석 같은 경우 크게 팔레트가 되어 있는 거는 두 팔레트 들지를 못해요. 근데 오늘 거는 좀 팔레트가 작기 때문에 두 개씩 떠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실려 있는 거 보면은 보통 이렇게 세 팔레트, 두 팔레트를 이렇게 실려 있기 때문에 잘 보면서 떠야 돼요. 이게 두 팔레트라고 무작정 들어가갖고 그냥 떴다가 세 팔레트면은 맨 뒤에 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. 이게 몇 팔레트씩 상차가 되어 있는지요. 이 세상 모든 팔레트가 이렇게 두 팔레트씩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. 세 팔레트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폭이 또 다 다른 게 실려 있을 수 있고 그래갖고 대리석 하차하러 가서는 그런 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. 이건 한 팔레트하고 뒤에 지금 작은 팔레트니까 가뿐하네요. 그래도 무게가 있는 거예요. 제 지게차 입장에선 가볍지만 무겁지요. 도루는요. 이 밴딩도 잘 끊어집니다. 그리고 이 건물 진입구에 단차가 있고 그 단차 부분을 산승각이라는 목재로 다 이렇게 깔아놨는데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. 이거 들어갈 때 한쪽 바퀴씩 올라타면 돼요. 올라탈 때는요. 한 번에 두 발로 올라타면은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이 대리석에 충격이 가겠죠.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? 지게발 위에서 떨어져 버리죠. 한쪽 바퀴씩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게 올라차야 돼요. 돌파레트가 무게가 있지만 또 넘어가기 시작하면 잘 넘어가요. 땅에 따라서 넘어가면은 이런 콘크리트 바닥에서는 돌도 파손이 되고 흙바닥에서 제가 한번 넘겨봤습니다. 진흙바닥에서. 그리고 뭐 쓰러져봤자 뭐 별거 없었는데 이런 데는 위험하죠. 쓰러지면 파손이 되기 때문에요. 정말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. 이 현장 크게 조심할 거는 하차할 때 지나가는 차량이나 통행하는 그 사람들,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 있죠. 저 부분만 조심하면은 크게 나쁘진 않은 현장이에요. 근데 저런 저기서 너무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은 걸리네요. 그냥 막 할 수가 없어요. 저런 곳은 이거 보기보다 잘 넘어가는 게 돌파레트예요.
온 팔레트 두 개를 한 번에 떠보는데 좀 깊숙이 들어가야 되겠지, 이런 경우. 무게감은 딱 좋습니다. 요거는 이렇게 좀 안전하죠. 그래도 지게발이 완전히 올라타 있으니까, 뒤에까지. 일단 뒤로 넘어갈 일은 없어요. 옆으로 넘어가는 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. 요 들어가는 입구 있죠? 여기만 조심하면은 뭐 큰 문제 없는 짐입니다. 근데 이제 돌 팔레트는 팔레트가 낮다 보니까 이 깊숙이 들어가면은 이제 지게발이 두꺼워지잖아요. 하차할 때 발이 잘 안 빠진다는 단점이 있죠. 그래서 이럴 때는 옆에 사람들이 그 팔레트 밑에다가 뭔가를 고여줘갖고 지게발을 빼주도록 해야 돼요. 그게 조금 귀찮은 일이죠. 그러나 깊숙이 안 들어가면은 무게가 좀 딸려갖고선 더 위험할 수가 있죠. 지금처럼 밑에다 나무를 고여주면 지게발이 잘 빠지잖아요. 그럼 다시 들고 팔레트를 앞으로 밀어주면 됩니다. 이게 조금 귀찮은 일이죠. 한 방에 놓는 것보다는요. 보조 작업자 한 명 더 있어야 되고요. 아,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심할 게 있네요. 이렇게 후진해서 나가다가 건물에서 도로로 나갈 때 보면은 왼쪽에 차가 있어갖고 지나가는 차가 안 보이잖아요. 그 밖에 누가 신호수가 있든지 아니면 지금 후진으로 나가면서 잘 보면서 나가야 돼요. 이것도 좀 위험한 일이죠. 이번엔 한 줄에 세 팔레트네요. 요거 한 번에 안 되니까 일단 앞에 거 한 줄만 빼도록 하겠습니다. 한 줄 빼서 옮겨놓고 다음에 두 번에 가게만 되는데 요거 한 개 떴을 때가 제일 불안불안하죠. 저 지게발 끝으로 갈수록 충격이 심한 거예요. 이쪽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저기는 좀 많이 움직인다는 거. 그래서 한 팔레트는 되게 불안불안해요. 그래서 요러고 올라갈 때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. 지게차 기술이라는 게 별거 없죠. 그냥 바닥이 험하더라도 이 물건을 충격 안 받게 부드럽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, 그게 기술인데 그 다 되는 겁니다. 누구든지 뭐 아무 기술도 아니에요 사실은. 근데 그거 조금만 진짜 1cm 차이로 조금의 힘으로 이게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결정이 되거든요. 지금 보시면 이 앞에 부분에 조그만 단차가 있는데 거기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는데 그거 한 3cm도 안 될 것 같아요. 근데도 이 짐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. 이거 우당탕 가게 되면 우당탕하고 쏟아지는 거죠. 지금 후진하면서 빈 차를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 지금 흔들렸죠? 지금도 흔들렸죠? 저거 두 군데 떨어지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요동이 심해요. 이걸 좀 빨리 다니게 되면은 위에 있는 짐이 다 쏟아져 버려요.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. 비록 한 3cm 밖에 안 되거든요. 근데도 저 정도예요. 지게차는 그 노면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는 차예요. 지금 이 두 팔레트 뜨는데 이 앞에 팔레트를 앞짐이라고 뒤에 그 뒷짐이라고 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. 근데 뒷짐은 지금 보이질 않잖아요. 그럼 제가 지게발을 놓고선 이 뜰 때 한 번에 흙 들지 말고 살짝 들어서 보셔야 돼요. 머리를 내놓고요. 뒤에 게 만약에 앞에 짐과 틀리게 무게중심이 틀리면은 그때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. 발이 덜 들어갔다거나 또는 약간 삐딱하게 지게발이 들어갔을 경우 또는 팔레트 밑으로 파고 들어갔을 경우도 있고 그건 항상 그때가 제일 위험한 순간이에요. 그리고 주로 화물차에서 넘기는 게 거기서 많이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. 그런 건 항상 특히 돌팔레트는 무게중심이 틀린 경우도 많이 있어요. 잘 봐야 돼요. 지금은 아주 좋죠. 그래도
이것도 아마 두 파레트를 깊숙이 꽂았기 때문에 지게팔이 안 빠질 거예요. 역시나 안 빠지죠. 이게 지금 약간 무게가 좀 가벼운 것 같으면은 지게팔을 덜 넣어도 되는데, 이 돌이라는 거는 중량짐이다 보니까 지게팔을 깊숙이 넣어줘야 되잖아요. 그럼 지게팔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이 발이 안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. 즉 돌파레트가 지금 너무 얕다는 얘기죠. 조금만 더 높게 만들어줬으면 지게팔이 잘 빠질 텐데 너무 그냥 막 만드는 것 같아요. 그게 그렇습니다. 돌파레트도 1cm만 높아져도 저런 현상은 안 일어나요. 근데 이제 그 1cm 높아지는데 파레트가 얼마나 많이 쓰이겠습니까? 그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, 또 돌파레트는 회수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일회용 개념이 있다 보니까, 특히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 들어오는 파레트 같은 경우 어떤 건 너무 약해갖고 벌써 컨테이너 안에서 다 무너져 들어와요. 예전에 그 수입돌 컨테이너 들어온 거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뭐 파레트가 다 무너져갖고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. 너무하더라고. 파레트 아무리 일회용이라 그래도 이 돌은 중량짐인데 그렇게 파레트 약하게 만들 수가 있는지. 요거는 어디 중국에서 수입해 오신 분들이 그 가서 한번 확인해야 돼요. 이거는 분명히 너무 파레트가 약해요. 오늘 건 그래도 그나마 파레트가 많이 좋습니다. 무너진 게 두 개밖에 없었어요. 이게 수입해 오시는 분들이 그 창고에 적재할 때는 이게 뭐 돌이 넘어져서 뭐 다시 또 수습할 수가 있잖아요. 근데 현장에서는 저희가 6만원 받고 일하는데 요거 넘어져서 돌 파손되면은 저희가 또 그걸 수습을 하려면은 저희도 힘들어지고, 또 이 돌이 무너져 내려오면은 여기 현장에서는 또 이것도 내리려면 다 손으로 내려야 돼요. 만약에 지게팔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? 손으로 내려야죠. 좀 그 파레트가 조금만 더 단단했으면 좋겠어요. 돌 파레트는 너무나 약한 것 같아요. 오늘도 파레트 그 받침목이 하나가 옆으로 누웠고, 그리고 돌이 약간 옆으로 누워 있는 게 있어요. 그리고 하나는 밑에 보니까 파레트가 이렇게 깨져 있더라고요. 근데 다행히 지게팔 들어왔는데 문제는 없었고 제가 아무 말 없이 넘어갔어요. 지금 요 앞에 짐이 약간 왼쪽으로 누워 있거든요. 그 왼쪽 받쳐져 있는 나무가 옆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. 세로로 세워놨던 게 본 힘에 의해서 이 돌이 무거워서 그랬겠죠. 가로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. 조그만 나무가. 약간의 차이지만 돌은 약간 기울어져 있어갖고 그런 게 곧 사고를 유발하게 되는 거죠. 그나마 이건 그래도 발이 잘 빠져갖고 많이 넘어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럭저럭 뭐 작업은 뭐 어려운 건 아니죠. 근데 그게 완전히 넘어가면은 지게팔이 안 들어가거든요. 아, 이 파레트 말고 하나 또 있었는데 그건 아예 밑에 파레트 밑에 고여진 나무가 아예 빠져버린 게 있었어요. 그런 게 제 지게차 작업할 때 뿐이 아니고 화물차 운행 중에도 조그만 그 충격에 의해서 넘어갈 수 있겠죠. 돌이 벌써 한쪽으로 넘어가 있었다는 거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. 제발 이 돌파레트는 조금만 더 튼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. 이 돌이 여기까지 와서 현장에서 쓰여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유통과정을 거치겠습니까? 여기서 한번 내리고 저기서 한번 내리고 또 여기서 싣고 또 저기서 싣고 하다 보면은 이 파레트가 튼튼하지 못하면은 버틸 수가 없는 거죠. 어느 정도 튼튼해야 돼요. 이 돌 파레트 같은 경우는 중량짐이잖아요. 이 현장에서는 이게 하나라도 파손되면은 수습이 안 되죠. 다시 갖고 오는 수밖에요. 그럼 뭐
운반비에 또 지게차 요금에 또 시간 걸려 경제적인 손해가 많잖아요. 창고 같으면요 뭐 그 자리에서 옆에 깨진 거 버리고 새로 쌓아서 다시 보내면 되는데 이 현장은 진짜 그렇습니다. 이 돌팔레트는 다른 자재에 비해서 팔레트가 아주 안 좋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세요. 팔레트 정말 안 좋습니다. 돌팔레트는 뭐 요즘은 조금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. 예전에 그 종이처럼 생긴 걸로 만들어진 팔레트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. 이제 마지막 짐입니다. 항상 마지막에는 긴장을 풀지 말고 끝까지 이걸 안전하게 하차해서 운반하는 게 제 임무이고 목표이죠. 항상 마지막에 긴장 풀지 마세요. 자, 안전하게 마지막까지 내려드렸습니다. 고생들 하셨습니다. 수고하세요. 오늘의 잔소리는 돌팔레트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죠.